자, 13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난 아이들은 대학 취업 쉽다고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쉬울까요? 저는 오히려 더 힘들다고 보는데. 저는 이 친구들이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들? 걱정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멘탈이나 근성이 약합니다. 네. 지금 20대 분들도 뭐 좀 이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나이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인생 난이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뭐 대학 들어가는 건 쉽겠죠. 근데 대학 들어간다고 취업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대학을 못 들어가니까 취업이 힘든 겁니까? 대학은 다 졸업하잖아요. 이제 대학 들어가는 게 쉬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의치한약소나 이제 의대는 정말 힘들죠. 근데 문과는 널려 있습니다. 앞으로 인솔 문과도 들어가기 쉬울 겁니다. 왜냐면 문과도 요즘에 뭐 취업시장에서 못 써먹으니까. 요즘 뭐 인솔 뭐 문과 졸업해도 마땅히 좋은데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보는 거잖아요. 뭐 직업 같은 게 문과가 미달입니다, 미달. 근데 인서울도 난 미달하는 거 분명히 생긴다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인서울도 이제 레벨 차이가 좀 있잖아, 뭐. 서성한, 그리고 이제 국순세당, 뭐 중경외시, 건동호, 밑에 이제 광명상가 있잖아요. 광명상가 쪽은 저 미달랄까 분명히 생긴다 생각합니다. 그쪽부터. 뭐 대학 졸업하는 건 쉽겠죠. 근데 취업하는 거 어려울 겁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 중학생들. 중학생이면 14살, 15살. 그럼 이 친구들이 뭐 남자 기준으로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한다 치면 한 12년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럼 12년이면 2036년 되는데 그 12년 상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대기업 일자리가 많아질까 아니면 줄어들까? 저는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년제 일자리는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12년 상간에 아마 대학교도 좀 없어지겠죠? 지금 남아있는 대학교도 이제 위태로우는 곳이 많으니까 몇 개 없어지겠지? 지방대 같은 경우에. 학과도 몇 개 없어질 테고. 통비합대도 생기고. 근데 과연 12년 동안 대기업은 채용을 늘릴까요? 채용을 늘릴 것 같으면 로봇 기계를 왜 도입하죠? 채용을 늘리면 왜 지금 사람도 많이 안 뽑을까? 지금도 안 뽑는데 앞으로 많이 뽑겠습니까? 기업들이 점점 인건비에 대해 부담 많이 느끼고 지금 몸짓질이 혈안이 돼 있는데 괴롭잖아요 여러분. 지금 근육권도 지점 폐쇄하고 있잖아요. 창고로 줄이고 있고 지금 있는 직원도 내보내고 있는데 새로 사람 뽑을까요? 중소기업들 요즘에 직접 고용을 잘 안 하는데 정진권청 안 하는데 과연 저 친구들이 졸업할 때쯤 2030년 되면 직원 수 늘릴까요? 아마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긴 할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일자리는 좀 감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 이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워. 왜 안타깝냐면 사실 이 친구는 좀 약해요. 이것저것 이제 가린 것도 맞고 약한데 과연 힘든 이 대한민국 세상을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거기다가 아마 12년 상간에 대한민국 많이 변화했을 겁니다. 아마 이민자도 엄청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민자들 그리고 국제결혼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국제결혼 아마 국제결혼 파이는 12년 상간에 엄청 커질 겁니다. 국내결혼 파이는 작아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국제결혼을 함부로 우리가 무시한다거나 위협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혼혈 가정도 많을 겁니다. 지금도 좀 있거든요. 지금도 학교 가보면 약간 외모가 달라. 피부색이 좀 달라. 쌍꺼풀이 진해. 누가 봐도 혼혈이에요. 그런 사람이 보입니다. 교복 입은 애들 중에. 점점 많아지겠지. 점점 사람들이 이제
차이를 못 느끼겠죠, 이게. 근데 이민자가 많아진다는 건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일자리 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과연 이민자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일자리 파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저 친구들이 많이 졸업할 때쯤에 건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12년 동안 앞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데 외국 사람들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저 친구 나중에 건질 수 있는 게 있을까? 앞으로 여러분 제 생각인데 앞으로 공장 들어가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한 10년 뒤가 되면. 지금이야 뭐 공장 일자리 무시하고 뭐 사지 멀쩡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시간이 흘러가서 저 중학생 친구들이 취업장에 나올 때쯤 되면 그때도 지금과 똑같을까요? 지금이야 젊은 사람들이 공장일을 뭐 싫어하고 현장제 싫어한다고 하지만 과연 시간 지나가서도 가릴 수 있을까? 지금 20대 친구들이 이제 10년 뒤면 30대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만약에 정착 못하고 돈도 없으면 어떨까요? 저는 오히려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고 정신 못 차리면 낙오하기 더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10대 친구들 걱정되는 게 저 친구들 중에 현실 사회를 어떻게 냉정하게 보고 성찰할 줄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걸 길렀기 때문에 부모들이 좋은 것만 보여주고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게 해주고 뭔가 참거나 인내하고 멘탈을 뭔가 잘 지키는 그런 교육들은 안 시켰기 때문에 연약해요. 남자는 여자는. 근데 대한민국은 점점 강한 멘탈을 요구합니다. 강한 근성을 요구하고. 왜냐? 외국 사람들이 멘탈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막 어떤 일이 돈만 되면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도 많이 가리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려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것저것 따지고 재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미 지금 대한민국은 이민자들을 많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 배워가지고 어떻게 정착하려고 할 겁니다. 정착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일자리 같은 많이 노리고 들어오겠죠. 자리 잡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공장 일자리 들어가면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친구랑 경쟁이 세게 됩니다, 이게. 관리자? 몇몇 필요 없습니다, 유부남님. 관리자 할 건 밑바닥부터 관리자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관리자에서 누가 있습니까? 거기서 밑에서 똑같이 들어와가지고 인정받고 진급해야 관리자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관리자 직함 줍니까? 경력도 없는데? 사람 다를지도 모르는데? 누가 어린아이 관리자 줍니까? 관리자 줬다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관리자 말 필요 없습니다. 회사 가보면 관리자 몇 명 없잖아요. 보통 관리자는 보통 이제 경력이 있다거나 회사에 노후가 있는 사람들한테 관리자 주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거 뭔지도 모르고 이제 취업해 있는 사람들 관리자 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관리자가 어떤 거예요? 직원들 관리하고 통솔하고 일 시켰다가 문제 생겨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자료를 아무나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잖아요. 형장 돌아가는 거 잘해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직원들이 이제 오도 같은 거 잘 내려줘야 되고 문제 생기면 잘 해결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한테 관리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 사람한테도 관리자 줍니다. 공장 가보면 조장, 반장 외국 사람 줍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사람한테 줘요. 점점 그런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취업은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별로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다 보면 적응하고 쉬워졌다 느끼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앞으로 쉬운 일, 편한 일 따져가지고는 제 생각인데, 없어질 겁니다. 쉬운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편한 일 개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냐? 4차서 들어오면서 쉽고 편한 일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힘든 일도 앞으로 따지면 못 먹고 살아요. 왜 힘든 일을? 저기 개방도상국에서 온 친구들이 다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린 친구들이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 사실 혹독 할 겁니다. 제 생각엔. 나중에 성인 되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나오면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파이가 적거나 경쟁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10년 상간에 4차 산업 많이 들어올 테고, 그러면 정말 좀 전문성 있는 일자리 많이 감소할 테고, 편한 일자리도 많이 감소할 거예요, 이게. 그렇죠,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지금도 생각해, 멘탈 싸움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진짜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 약한 사람들이 돈 적게 보고 못 살잖아요. 일 잘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예요? 업무도 잘하지, 멘탈이 강해. 그리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감성적인 사람이 멘탈이 강할까? 아니면 이성적인 사람이 멘탈이 강할까? 이성적인 사람들이 멘탈이 강하지 않나요? 판단력 강하고, 자질한데 감정 낭비하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뭐,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감성적인 사람이 많잖아요. 감성적인 사람 특징이 뭐예요? 뭔가 조금만 짜증나도 막, 바로, 감정적 윽박 지르고, 예민하고, 조금만 뭔가 거스르기 위해서 불편해하고, 참지 못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조금이라도 힘들면 때려치고,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징징대고, 그런 사람도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내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이야 받아준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받아줄까요?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멘탈 강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살아남아요. 원래 그래서 원래. 다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뭔가 감정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뿐이야. 근데 감정적인 사람 대부분 가난하고 능력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돼? 감정적인 사람 뭐 하나 되는 게 없고 성장하지 못하게 돼요. 욕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일 안 하고 뭐 노는 사람들 아니면 사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이성적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객관적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점점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감정이 치우치고 자기의 어떤 그런 멘탈을 통제하지 못하고 판단이 흐려지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회 안에서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제 이탈하는 거예요, 이게. 전 세상을 살아가는 건 기본적으로 버티는 거, 참는 거, 극복하는 거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을 잘하고 못하는 개인차가 있지. 개인차가 있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세상이 힘들어도, 일이 뭐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버티고 극복하는 거. 이거예요. 어떤 일이든 정말 완전 부족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느 정도 적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요즘에 적응하기도 전에 이탈한단 말이에요, 이게. 버티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 계신 분들이 점점 버텨서 자신의 멘탈을 점점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견고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잘 대처했으면 좋겠고, 지금 어린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친구들도 뭐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게 있어도 잘 극복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거나 성인 되더라도 사회 일꾼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도 역할이 큽니다, 앞으로.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